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소마 템진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마무시한 심볼 다 22로 되어 있군요. 야, 야, 아주 많습니다. 어, 기본적으로 다 아행맥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거든요. 야. 아, 카오스링 21%. 아, 이것도 못 뽑으셨구나. 테네브리스링. 요새는 다 카오스링이 테네브리스링을 다 끼고 계신 것 같아요. 좀 하신 분들, 오래 하신 분들은. 결소 6%. 아, 9%. 5에 40. 5에 49%. 앱솔랩스 브루도 세이버 보보방에 06%군요. 7에 44. 5에 40. 아이디 조절. 아, 아, 다 잘 돼있다 템이, 그죠? 18%. 어, 템이 다 깔끔한데? 아, 아, 아쉽습니다. 에디가 결국에다. 아, 이거 용카인 용이네. 5에 64, 18% 에디 터져. 아, 다 직작이구나. 에디 저절로 해가지고. 아, 이건 사줬구나. 아, 65초. 고. 21%의 에디터절 04의 힘 7인가? 6에 35초 00럭의 에디. 아, 진짜 많이 하셨나보다 게임을. 아, 공방부의 15%. 15% 에디터절. 아, 템이 깔끔하게 잘 돼있네. 어. 아, 연결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아, 여보세요? 아, 마이크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. 아, 아, 여보세요? 카톡이 꺼졌나? 잠시만요. 어, 들립니다, 들립니다. 아, 네, 됐습니다. 아, 네. 아,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? 아, 사람들이 궁금하신 게 있군요. 돈은 왜 1:1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? 아,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심볼은 왜 모으시나요? 아, 아잉맥을 사서 이제 심볼업을 해야 뭐 밀렸습니다. 아, 이제 다시 진행하실 예정이다. 아, 무엇이 궁금하신가요? 아, 일단 여기서 반지랑 벨트를 좀 바꿔야 될 게 많은데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추천 부탁드립니다. 아, 일단은 방법은 이제 요 다음은 저랑 똑같은 템셋이거든요? 네. 어, 22성 템을 들고 올 때인 것 같고요. 뭐 투자 금액 같은 거 있나요 혹시? 투자 금액은 뭐 원하는 템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아, 그 정도다. 이 다음은 이제 벨트를 뭐 중간을 거쳐서 갈지 아니면 한 번에 사올지 이런 걸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반지는 이제 마이스터링 들고 와야겠지요? 네. 그리고 보장을 몇 세트를 하실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템이 있으면 보장은 깨트려도 됩니다. 어, 엠블렘은 또 어떻게, 교불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. 엠블렘은 황봉공 띄우려고 하고. 아니요, 아니요. 에디도 그렇고. 일단 포조도 바꿔야 될 것 같죠? 박무가 이게 링크를 다 뺀 거라. 아, 교불 같은 것도 다 투자하실 예정인가요? 네. 아. 그러면은 이제 엠블렘 작업부터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. 딱 엠블렘 작업을 하고 넘어갈 때인 것 같은데, 장신구 다음으로는 벨트하고 도미하고요. 아, 도미도 어차피 나중에 놀장 들고 와야 돼가지고 일단은 벨트하고 마이스터링 다음에 교불템 두 개를 먼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우선 엠블렘 큐브를 해봐야겠네요. 아, 엠블렘 보다는 차라리 그냥 어차피 뭐 당장 뭐 할 거 아니잖아요. 네.
그럼 벨트랑 마이스터링을 먼저 교환 가능한 걸 들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한 번에 뭐막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네. 아, 그러면은 차라리 저라면은 벨트하고 마이스터링 같은 거를 좀 하나 들고 오고요. 네. 그다음에 하트를 이제 하트는 교불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부터 좀 바꿔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. 상의도 바꿔야겠죠? 그렇죠.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요. 뭐 템은 이대로 들고 가시는 건가요? 아니면 사오실 거예요? 바꿔야 될게 있으면 팔고 가져와야겠죠? 이 다음은 그거예요. 22성의 윗점 아랫점인데 그걸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한 번에 들고 와야 될 지금 딱그 그림이거든요. 한 번에 최종 끝으로. 아, 네. 자기가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. 네. 다음은 딱 그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22성에 레전드리 에픽이라든지 쌍레전드리 쪽으로 지금 들고 오려고 생각 중이라서. 그리고 그러니까. 반지도 교보를 쓸 건지 교과를 쓰실 건지 이것도 돈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. 네. 어떻게 하실 그러면 계획이신가요, 혹시? 지금 뭐 템이 있으면 바로바로 넣을 수 있어요. 아, 그러면은 보스는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? 지금 일단 루시드까지는 가고요. 이제 윌까지 좀 노려보려고 해요. 아, 하드윌 이렇게 다 가실 거죠? 네. 아,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겠군요. 22성에 깔끔한 템을 사오시든지 아니면은 직작을 하실 거면은 직작을 하시든지. 근데 교보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큐볼템에 더 투자할 수 있죠. 딱 그건 것 회수도. 같아. 뭐 스칼렐링, 놀 12성, 구미호링 이런 거 가능합니까? 아, 가능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아, 그럼 이제 22성 데미안에 안 돼. 22성 루즈 컨트롤 머신 맞습니까? 아. 그럴 게다가 이제 다 가능하면 이제 아케인 22성의 노을궁 리턴작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매물이 있을까요? 아, 직접 하셔야지. 매물을 어떻게 찾습니까? 네네. 아. 그 정도 스펙까지 가실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갈 건지가 딱 중요할 것 같아서 커트라인 선을 어디로 잡으실지가. 우선 레벨업을 해서 1까지는 가고 천천히 모아가면서 하던지 템이 뜨면은 지르던지 그런 식으로. 제가 하드윌을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.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. 그냥 뭐 레전더리 에픽 정도 22성 정도에 한24% 정도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둘둘 해가지고 주스테로스로 따지면 한 4만 정도? 지금 주스탯은 밀린 심볼이 하도 많아가지고. 아, 그럼요. 이런 거 하고 다 이제 무기류는 거의 다 쌍레를 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짝 이런 거 포함해서 한 4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딱그 정도가 한 1인분에서 한 1.5인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또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십니까? 아, 아닙니다. 완벽한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다음부터는 이제 교과 가능한 레전더리 에픽을 쓰실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당장 저라면은 벨트 마이스터링을 하나 준비하고요. 네. 뭐 적당한 템을 끼시도 나쁘지 않고 뭐 돈이 되면은 그냥 채굴로 들어가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무기하고 이제 모자를 좀 바꿔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무기는 17 아케인이 좋을까요? 22성 쌍레 앱솔이 좋을까요? 앱솔보다는 아케인이 좋죠. 두성검은. 그럼 우선 벨트랑 반지 하나부터 빠르게 해야겠네요. 사실 돈의 차이죠, 이거는 뭐 사실. 뭐 솔직히 말하면은 다음 아케인이 현재는 최종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아케인이 좋고. 선택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냥 최고 보스를 갈 건지 아니면 그 전에서 마무리를 지을 건지. 그래도 했으면 최고 보스까지 가지 않겠습니까?
크기가 아케인인 것 같아요. 지금 검은 마법사가 저도 격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힐라까지는 제가 말한 템셋에 그냥 쭉30% 정도가 힐라 그쯤이면 가는 것 같고요. 그 다음부터는 아케인을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. 저도 검은 마법사가 어떻게 깨지는지 몰라가지고 힐라도 주스탯 한 5만 정도? 4, 5만 정도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죠, 맞죠. 제가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? 네, 그 정도면 된다고 알고는 있어요. 아, 그쵸. 이제 뭐 선택진 것 같습니다. 네네. 아,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? 아, 원하는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. 아, 원하는 답변 뭐였습니까? 아, 이제 뭐 반지나 벨트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얻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뭐 여유되면은 유니온 8000도 찍어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. 네. 유니온 8000을 찍으시게 되면은 박무까지 플러스로 들어가면서 이제 엠블럼의 박무가 소마가 되게 높은 편인가요? 네, 방문은 아, 들어가지 바쁘 그다음부터 그럴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에 패착도 좀 하셔야 될것 같고. 아, 됐습니까? 네. 아,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